프로의 장기자랑.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F프로TV의 김혜연 프로와 골린혜린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렵네. 아 여러분 오늘은 쇼게임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요새 날씨가 벌써 여름이 찾아왔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장마가 벌써 찾아온 것 같아요. 너무 덥고 습해. 너무 더워. 사실 제가 여러분 카페인 중독자입니다.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에도 되게 커피 많이 마시고 그냥 생수를 한 박스씩 차에다가 두고 운전할 때 이제 늘 이렇게 마시는데 이제는 너무 미지근하고 뜨거워 물이. 여름이라 엄청 데워지겠다. 커피숍에서도 이제 일회용 컵에다가 이제 사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데 아 이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지는 느낌? 맞아요. 요즘에 또 텀블러를 사용해야 합니다. 오늘 또 쇼게임 연습하러 가는데 연습을 할 때에는 또 우리 골린이들은 열이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찬물로 팔을 식혀줘야 됩니다. 아 이게 농담이고 이게 우리가 장시간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.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네. 물을 정말 많이 섭취해줄 필요가 있어요. 여름에는 확실히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요. 이게 또 골프의 기본은 깔맞춤 아니겠어요? 진짜 깔맞춤이지. 팬텀 컬러가 딱 맞나봐요. 오. 양말까지. 컬러칩 이렇게 양말, 뽑아가지고 만들었나 양말까지. 도착했습니다. 도착합니다. 자 여러분 저희가 쇼게임 연습하러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너무 더워요. 오늘 이렇게 해가 없는데도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골프를 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여름철 골프를 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필수템을 소개를 합니다. 일단 뭐가 있을 것 같아요, 혜린 씨? 일단 선크림이 제일 기본이지 않을까요? 발라야죠. 자, 선크림 바르셨어요? 네, 얼굴에는 발랐는데 이런데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? 발라야죠. 당연히 노출되고 있는 피부 모두 전체에 발라야 하는데요. 팔, 다리, 그리고 귀 위에도 8월달에 특히 골프를 치러 가실 때는 귓바퀴랑 이 뒷목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정수리는 괜찮겠죠? 정수리는 괜찮을 거예요. 아, 네. 네. 어떻게 바르실 거예요? 아! 이거 봐! 왜? 손바닥으로 발라! 왜? 이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방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바르면 이 손바닥에 남겨진 이 선크림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아, 유분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미 말랐으니까 그냥 네. 손바닥으로 바르시고요. 네, 짜드릴게요. 손등으로 바르면 좀 불편하긴 한데요. 이제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웬만하면 이제 팔을 비벼서 혹은 손등으로 바른 다음에 꼭 비누로 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잔여분의 선크림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잘 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골프를 잘 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손바닥에 선크림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립을 잡았을 때 미끄럽고 그럼 나중에 그립이 굉장히 좀 뭐랄까 또 딱딱하게 굳어요. 맨질맨질해지거든요. 그럼 당연히 손을 세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윙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그걸 좀 체크하세요. 네, 여기 지금 선크림. 네. 자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는데요 여름철에는 새벽 골프를 나갔을 때 날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. 아 벌레 날벌레가 정말 많아요. 아직 혜림이는 여름철에 골프를 쳐본 적이 없지만 네. 여름에 새벽에 이제 막 풀숲을 거닌 적이 있나요? 없죠. 아니요. 그래서 이제 골린이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밤에 연습할 때 생각해보자. 우리가 실외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되게 덥고 벌레가 많죠 은근히. 네 은근히가 아니라 이제 향기가 나는 대로 자꾸 찾아옵니다. 그래서 특히 여름철 새벽 골프를 칠 때 향수 뿌리면은요 온 세상 벌레들이 다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 그래서 저는 항상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에는 꼭 골프를 치기 전에 저한테도 당연히 뿌리고요 동반자분들께도 이런 모기 기피제 같은 거를 좀 뿌려드립니다. 요런 거를 특히 이 발목 쪽에다가 그리고 눈 감아보세요.
이렇게 어깨 위에다가 해서 전신으로 좀 뿌려줘야 이렇게 날벌레가 오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. 날벌레가 오는 게 어떻길래 하신다면, 이게 벌레가 어디에 쓰였는데 자꾸 여기서 에잉 하는 거야. 그럼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불편해요. 그리고 네. 공 치려고 하는데 막 얼굴로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상상도 하고 싶다. 네,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골프이지만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여름철 골프를 즐기려면 선크림 냄새에서도 약간 분 향이 나거든요. 그렇죠. 아, 이 네. 향에서도 굉장히 모기들이나 날벌레가 맡고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꿀팁. 세 번째는요, 바로 이 선글라스입니다. 선글라스를 안 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저는 사실 신기하게도 선수 때에 선글라스를 끼고 플레이하지 않았어요. 물론 갖고는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벙커샷 할 때만 눈 보호를 위해서 꼈었고, 그냥 육안으로 딱 보는 거랑 이 선글라스를 껴서 조금 변한 거리감 익숙해지는 게 당시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잘 끼지 않고 플레이를 했었는데요. 또 요즘에는 더더욱 더워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글라스를 안 끼고 플레이하면 너무 눈도 부시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흐려서요. 약간 하얘요. 네. 전반적으로 이 잔디가 초록초록해 보이기보다는 날씨 자체가 좀 흐리고 구름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얘 보이는 게 있어요. 그럴 때에는 우리 혜림이처럼 약간 빨간색이 들어간 선글라스 알을 착용하면은 훨씬 더 컬러감이 돋보여서 잘 보여요. 선글라스 한번 껴봐. 그러면 색감이 훨씬 더 잘 달라 보여. 그치? 네. 그런 세피아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초록색을 더 선명하게 해주거든요. 그럼 뭐가 좋냐? 그린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린의 경사도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흐린 날이나 무더운 여름날 오히려 훨씬 더 쨍쨍할 때 둘 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도움이 된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햇빛 알러지를 갖고 있어요. 네,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나는 햇빛에 노출된 게 정말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골프장에 딱 가서 5시간 동안 해를 쬐면서 있었더니 여기가 너무 새빨갛게 올라오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햇빛 알러지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은 살갗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는 게 사실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긴 옷을 입거나 이렇게 반팔 안쪽에다가 착용할 수 있는 팔토시, 그리고 이제 복면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햇빛을 많이 차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얼음주머니에 얼음을 채우고 살짝 물을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머리 위에 올려놓거나 너무 달아오른 피부에다가 대주시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내 체온을 유지시키면서 골프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분 보충입니다. 집중을 하다 보면은 목이 마른지 모를 때도 있어요. 그런데 굉장히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 생각보다 탈수 증상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시원한 물을 자주 조금씩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요즘에 좀 쓰고 있는 텀블러는 에코베셀이라는 브랜드예요. 미국에서는 나름 명품, 뭐 샤넬 아니면 에르메스라고 불리는. 근데 사실 텀블러는 뭘 써도 괜찮겠지만 하나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친환경 제품인가? 환경 호르몬이 안 나와야 돼. 왜냐하면 계속 오래 쓰고 하니까. 그리고 이게 되게 고온 보냉이 장난 아니게 오래 가요. 보냉 한 10시간 정도 되죠. 얼마나 갈까요? 피디님. 24시간? 24시간? 60시간이 간다고 합니다. 진짜 오래 가죠. 거의 한 3일 가는 거예요. 이 골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등산을 한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했을 때에도 오래 지속되면 좋잖아요. 3중 단열 구조로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냉이 지속된다는 점, 고온 효과는 12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추울 때에도 좀 따뜻한 물 담아서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. 골프를 칠 때에는 체온 유지도 정말 중요하고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저처럼 텀블러에다가 개인 위생을 위해서 혼자 딱 챙겨 다니면서 내가 마실 물을 내가 챙겨서 다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선크림 발랐으니까 손 닦고 가볼까요? 가봅시다. 고고! 고고! 비가워! 어떡해!
연습하지 마. 여름철은 항상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장마철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. 뭐 시원하긴 하네요. 시원하긴 합니다.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우비와 우비 모자 그리고 발수 스프레이를 골프화에 뿌려주신 다음에 여름철 골프를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름철 골프 참 쉽지 않네.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. 네.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여름철 골프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꿀팁 꼭 기억하셔서요. 건강하고 안전한 즐거운 여름철 골프 즐기세요. 안녕. Bye.